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 이걸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런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듣고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피력하는 것, 그 바울의 심정이 녹아있는 게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 15절에서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끝났다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14절 15절이 참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은 그 복음을 받지 않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14절 15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에는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 이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되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율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참 귀한 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귀한 팀들 중에 저는 이 전폭팀이라고요, 전도 폭발의 약자입니다. 이분들은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분들인데요, 그 제가 이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그 복음의 액기스를 다 암송을 합니다. 엄청난 분량을 다 암송을 하고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잘 담아가지고 이 삶의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 전폭팀 멤버 중에 한 분인 그 어떤 성도님이 쓴 간증문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도 폭발 훈련 1단계 복음 제시 전문 45분짜리를 암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야, 이 45분짜리를 그 암송을 한다. 저는 한 30분, 35분 설교하는데 한 번도 내가 모든 설교를 암송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복음 제시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45분 전문을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분이 집에서 이제 그 암송 연습을 했나 봅니다.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전문을 이제 집에서 이제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놀고 있고 엄마는 이제 이걸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나게 계속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다가 이제 아들을 우연히 봤겠죠? 아들을 보니까요. 아, 그 아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말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우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암송을 중단하고 그 아들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물은 거예요. 아들, 무슨 일이야? 다쳤어?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엄마 이제 그 암송을 들은 거예요. 엄마, 나는 천국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건지 몰랐어.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신앙계의 신동이에요. 그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 들려진 말씀 선포로 이 아이가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그거를 보고 그 엄마도 이제 함께 부둥켜 안고 그는 울었대는데요. 그 간증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사실은 엄마도 몰랐어.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주 앞에 남매가 돼요. 아들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주 앞에 남매가 되어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암송 숙제가 제 마음에 새겨지며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매 과마다 하나님은 삶 속 경험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와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 있느냐? 복음이 계속 선포됐거든요. 선포하면서 자기 귀에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요, 초등학교 3학년 그 꼬맹이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딱 1년 전에 어느 가정에 그 30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어머니 이야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기도 부탁하시는 그분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뵙자고 했더니 그 전날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30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은 그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 한 날간 3번의 골수 검사, 4번의 척수 검사, 그 외에 수많은 정맥 주사, 근육 주사, 또 주사 맞기 전에 테스트 주사. 30개월 된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버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주사만 들고 오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근데 저에게 보내온 편지 안에 그렇게 당연히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 그 아픈 과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이렇게 본인이 분석을 합니다. 편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는 말씀입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직후예요. 이때가 2016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날의 말씀은 저의 앞으로의 1년의 삶을 예고하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시시때때로 힘을 공급받는 한 해 되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비고비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많은 샘을 누리는 2017년 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주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미리 보았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샘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오늘은 2018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항암 시작된 지 딱 365일이 되는 날이지요. 얼마 전부터 신년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1년의 예고편을 보여주실지요. 역시나 1년 동안 제가 살아내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꼭 집어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는 울지 않고 정직과 자족함을 다짐하며 마무리될 뻔했는데, 견뎌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마지막 말씀에 또 울컥하며 견디는 것밖에 못했던 지난 삶을 위로받고 또 한 해를 견뎌내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한계로는 이게 버티기 어려운 어린 아들의 그 투병 과정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의 공급이었다, 말씀의 선포였다는 이분의 간증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분과 이 가정에 비해서 삶의 무게가 뭐 훨씬 가벼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인생길을 버거워하는 건 삶의 무게도 무겁지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말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비극인 것은 아모스 8장 11절이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 사람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발도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말씀 전하는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은요,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귀히 여겨주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우쭐하고 교만하면 저는 바보예요.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사람들의 손을 빌어 전해진다. 이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전폭팀이 그렇게 그 45분짜리 전문을 다 외우려고 애를 쓰고 그걸 외워가지고 공원을 찾아가고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가가지고 그 훈련 받다가 다친 젊은 군인들에게 초코파이 간식 사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승천, 고비고비 사건 사건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 가라! 가서 전해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또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많고 왜 그러냐?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 갇혀있고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가라! 가서 전하라! 제가 지난 주 설교 시간에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2018년이 두렵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뭐 목사님 어디 아픈가? 어디? 그 누가 또 목사님을 괴롭히지? 그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16주년이 되는 이 즈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저에게 보고되는 거 아니지만 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무뎌지고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쯤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연초에 제가 가졌던 모든 염려는 다 기우였습니다.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가라! 가서 전하라! 고여두지 말고 이 고급 에너지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그 사명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서서평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1912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미혼으로 32살에 한국 땅을 밟아가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요, 이 처녀 선교사가 14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 삼고 그 14명의 아이 중에 하나이는 나병에 걸린 아이예요. 그리고 입술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 그의 삶을 통해 그 14명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웠고요. 38명의 갈 곳 없는 여인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못 살고 못 살던 나라입니까? 그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 그때 미국하고 한국의 이 소득 격차는요 비교가 불가능했을 정도 아닙니까? 그 부자 나라에서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사인 죽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영양실조 과로로 죽었답니다. 이분이 죽을 당시 남은 재산 전율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분이 죽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니까요 담요 한 장 일주일 삭세 해당되는 7전 요즘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옥수수 가루 0.4리터 옥수수 가루 0.4리터면 이게 몇 개가 나오는 식량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온 전부를 다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선교사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을 왜 운영한다고요? 한마음복지관이라고 우리나라 단일 규모로 최대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을 교회가 왜 운영해야 되느냐고요?
왜 지난 25일 수억 원의 성탄 헌금을 고스란히 약한 기관과 이웃과 그곳에다가 다 우리가 다 드려야 되냐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굳이 하는 데입니까? 맞습니다. 교회 굳이 하는 데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선단체스라가 아니라요, 그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주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수많은 열매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예수 전하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 아닙니까? 니들은 말만 갖고 떠드는 거 아니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탐욕, 특히 대형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탐욕적인 이미지, 세습,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구제 더 많이 해야 돼요. 힘에 겹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예수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담요 한 장, 일주일 싹스에 해당되는 7전, 옥수수 가루 0.4리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는,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자라는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지금 심각하게 다, 특히 젊은이들은 있는 애들도 다 떠나요. 내 교회에 내 학을 떼겠다, 학을. 진짜 저 주둥이만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부터 그냥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내가 질려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구제하는 데라고요? 맞습니다. 구제하는 데 맞습니다.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온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 선교, 더 많은 의사분들이 이번 여름에 동남아시아 가난한 데로 가셔요. 가셔야 됩니다. 더 많은 우리 이웃사랑부, 복지재단, 해외 선교 아끼지 않고, 교회 유지하는데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유지하는 데는 줄이고, 이거를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네가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인식해야 된다.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 교회 게시판 같은데 억장이 무너지는 저를 비판하는 글 앞에 저는 속이 없어서 대응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맞대응하면서 진흙탕을 뒹굴면은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내 자존심을 밟아주세요. 나는 자존심이 없는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소명자는 그래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소명을 받은 존재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이런 자기 인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그런 자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꼭 마음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불행하게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우리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어도 다 알지만, 우리가 적들에게 그 남한산성이 그렇게 포위를 당하니까요, 식량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어야 사는데 식량 공급이 끊어지니까, 지금 열왕기하 7장이 그 상황이에요. 온 백성이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지혜로워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분들이 생각에 굶어 죽거나 식량 구하러 적지에 뛰어들었다가 맞아 죽거나 죽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2판 4판이다.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 그랬더니요 엄청 긴장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숨어 들어갔더니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해가지고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굶었던 차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엄청난 풍성한 음식 또 보석 이런 것들을 막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막 엄청나게 막 개글스럽게 먹고 이제 또 감추고 그렇게 이제 지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다 누리고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게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누리세요. 여러분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세요. 아까 그 백혈병 투병하는 아들을 보면서 말씀이 그를 치료해주고 말씀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내가 몰라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다 누리고 나면요 그 가두어두지 말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15절 말씀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요 지금 무슨 소식이 전해졌느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해방이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됐든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발도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포위돼가지고 이제 성에서 우린 죽게 됐다 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주는 그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오늘 한국교회에 왜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울분이 많은 대한민국에 왜 우리는 그 네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받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눈앞에 놓고 숟가락 들고 떠먹으면 되는데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이 소명의식을 회복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이 절망하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면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가요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요 부목사가 내 권위를 인정할 때만 권위가 살더라고요. 내가 뭐 힘이 더 셉니까? 나이가 더 젊습니까? 부목사가 내 권위를 그 자리에서 밟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존심 다 버리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이 눈물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내 권위를 밟아버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시차적으로 변해가는 단계더라고요.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됐다. 그러면 이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미션을 처치해요. 우리말로 선교적 교회. 그야말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밥벌이 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만했던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가느냐? 미니스트리 처치.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목회적 교회예요. 목회적 교회가 되면은요, 선교적인 사명은 잃어버리고 이 사역 중심의 교회로 전락을 하는데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전락을 하면은 찾아오는 건 일에 대한 피곤함이에요. 성가대도 피곤하고 주차 봉사는 말로도 알 수가 없고 주일학교 교사 뭐 다 피곤해요. 일 중심이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은 막 전부 이게 뭐 주일날이냐, 이게 축일날이냐. 이 피곤해 죽겠다, 이거 그만둬야지,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명은 잃어버릴 때예요. 이렇게 미션을 처치가 미니스트리 처치로 전락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미니스트리 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메인터넌스 처치. 우리말로 현상 유지적 교회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요, 뭐 부흥, 성장, 이건 이제 교회에서 듣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아까 그 목회적 교회에서 이미 막 이제 막 피곤해 쩔고 또 이제 막 그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막 그 은사 싸움을 해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성가대인, 내가 최고야. 뭐 너 미쳤냐? 내가 최고야. 나 없으면 우리 성가대 문 닫을 거야. 막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나 그만둘 거야. 그러고 뭐 피곤해서 그만두고 이제 계속 그만두고 하면은 이제는 현상 유지적 교회는요. 뭐 소명을 가지고 뭐 해외 선교의 꿈도 못 꿔요. 교회 유지하는데 급급한다. 유지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주변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증상에 빠져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입에 담기도 민망해요. 미션을 처치해서 미니스트리 처치해서 메인터넌스 처치해서 마지막으로 전락하는 건 뮤지엄 처치예요. 뮤지엄, 박물관 교회. 여러분 우리 형님 교회 유럽에 미국에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볼거리는 다 그 성당 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요 미니스트리 처치까지는 떨어지고 메인터넌스 처치까지 떨어져도 절대 우리 교회는 박물관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무슨 박물관 교회를 합니까? 드림센터 이제 곧 이제 사회에 내주기로 한 거 이거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예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 분류했던 이 네 종류의 교회를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참 두려워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전히 미션을 처치인가?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로 전락한 거 아닌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거 내버려두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 두려우시면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소명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유대인의 민담이라고 알려지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성문에 서서 회개를 외쳤던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멸망이 도래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삽니다,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이 지금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영감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날마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 이 심장에 꽂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소명자로서의 내 신분을 확인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소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듣건 안 듣건 그거는 그들의 소관이에요. 내가 그렇게 외치는 거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오래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찬양, 저는 요즘 자꾸 마음에 이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서서 평성교사님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소명을 기억하고 주님께 힘을 주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이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결단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힘내시고 한 해가 지나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 그 급성 백혈병 투병하던 아이를 돌보던 그분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내게 힘을 줬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인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소명의식 그저 우리 잘 살고 잘 먹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리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소명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지는 또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안에 배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공급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부어지 않는 몸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세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미션을 첫째로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인데 아버지 이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런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누군가에게라도 전해야 되겠다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참 하나님 은혜로 변질되지 않는 교회, 변질되지 않은 가정, 변질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노라고 혼미한 이 시대에 조그만한 등불 같은 약한 빛이지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손뼉치면서 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능력이 되어 오늘 주신 말씀 선포가 능력이 되어 이번 한 주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며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며 결국은 말씀의 말씀 선포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